금요일에 괴담회. 자살하는 캐릭터. 게임 론칭을 하루 앞둔 어느 날 후배가 나를 찾아왔다. 며칠째 잠을 못 잔 후배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 야, 회사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인기 게임 개발자 표정이 왜 그래? 나는 커피 한 캔을 건넸다. 어우, 선배, 카페인은 이제 더 못 마시겠어. 차라리 물 줘. 야, 우리나라 게임은 원래 카페인빨로 탄생하는 거야, 임마. 카페인이 힐링 포션이라니까? 됐고, 나 고민 있어. 후배의 표정은 진지하다 못해 절박하기까지 했다. 고민? 무슨 고민? 치명적인 버그라도 생겼어? 후배의 심상치 않은 반응에 나까지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정도까진 아닌데, 아무튼 좀 골치 아파. 내일이 론칭이잖아. 그래서 미치겠다는 거야. 내 이야기 들어줄 거야? 알았어, 들어줄게. 비밀도 꼭 지키고. 고마워. 그럼 직접 한번 봐봐. 후배는 그렇게 말하며 자기 노트북을 켰다. 고딕풍의 웅장한 오프닝 영상과 그에 어울리는 음악이 흘러나온 뒤 플레이 화면으로 넘어간다. 여기까지는 내부 시사회 때도 수도 없이 봤다. 그 후 실제 블라인드 플레이 테스트 때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후배의 작품이 상반기 최고 기대작이라 불리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후배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잘릴 사람처럼 보였다. 터무니없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게 틀림없었다. 나는 후배와 엮여서 총대를 맬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므로 일단은 들어보기로만 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믿지 못하겠지만... 후배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마우스를 재빠르게 움직이며 말했다. 마을에 심어놓은 NPC 중에 자살하려는 여자가 있어. 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NPC는 말 그대로 non-player 캐릭터를 의미한다. 플레이는 할 수 없고 플레이어들에게 미션을 주거나 정보를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NPC들은 정해진 대사와 정해진 동작만 할 뿐이다. 그게 말이 돼? 자세히 좀 설명해봐. 며칠 전에 알았어. 블라인드 테스트하던 유저 하나가 가르쳐주는 거야. 뭐라고? 어둠의 사원 맨 꼭대기층에 앉아있는 여자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다고. 어둠의 사원? 스토리라인을 절반쯤 따라가면 나오는 곳이야. 우리 회사 건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곳이지. 너도 참 악취미다. 그런 곳에 어둠의 사원이란 이름을 붙여? 아무도 모르더라고. 사장도 모르고 이사들도 모르고. 하긴 상상도 못하겠지. 하여간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난 처음에 그 유저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 이유는? 우리가 확인했을 땐 그런 NPC 자체가 없었거든. 그게 언젠데? 2주일 전쯤? 그럼 블라인드 테스트가 그 후니까 그 사이에 누가 만들어서 넣었을 수도 있겠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때 우리 개발진 모두 발리로 여행 갔거든. 어쭈? 인정받는 녀석들은 좋겠네. 게임 나오기 전에 휴가도 보내주고.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어딘가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게임 출시하면 정신없이 바빠질 테니까 먼저 갔다 오라고 아빠가, 아니 사장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고. 너희 팀이 단체 포상 휴가를 떠난 사이에 누군가가 게임에 이상한 NPC를 집어넣었어. 그걸 테스트 유저가 찾아낸 거고. 그럼 일단은 해결이 된 거잖아. 그걸 찾았으니까 없애버리면 되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무슨 소리야? 봐봐, 그 NPC는 우리 캐릭터 목록에 잡히지가 않거든. 후배가 노트북으로 열어둔 것은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마스터 페이지였다. 이곳에서 모든 캐릭터를 관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둠의 사원 맨 꼭대기층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없는데? 너희들이 성공한 거 아니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게. 우린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기선 안 보일 뿐이야. 그런데 플레이를 하면 그 여자를 꼭 만나게 돼.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팔뚝에 소름이 돋은 건 에어컨을 지나치게 틀어놓았기 때문이리라. 자, 그럼 지금부터 플레이한다. 후배는 확실히 게임의 개발자답게 어려운 미션을 잘 해결하며 쭉쭉 전진했다. 후배의 캐릭터인 전사는 어느새 어둠의 사원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망령 좀비로 변한 회사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전사는 사정없이 검을 휘둘러 좀비들을 무찌르고 어둠의 사원으로 들어갔다. 확실히 액션의 박진감이 넘치고 이야기가 단순한 듯 하면서도 몰입감이 있었다. 나왔다. 후배가 새된 소리를 질렀다. 어디? 어디? 저기 있잖아. 저 꼭대기에. 나는 맨 꼭대기 층을 바라봤다. 희미한 형체의 무언가가 서 있었다. 얼핏 보면 그래픽이 찌그러진 걸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어둠의 사원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그곳을 지나야 한다. 후배는 밀려오는 적을 전부 죽인 뒤 꼭대기를 오르기 시작했다. 봐요. 그래픽도 엉망이죠. 응, 혼자 2D 같은데? 어디서 이런 버그가 끼어들었는지, 원. 후배의 목소리에선 진정으로 원망이 묻어났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자라는 게 확실히 보였다. 길고 긴 흑발을 늘어뜨린 채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꼭대기층을 서성이는 캐릭터였다. 맨발이었고 다른 옷이나 생김새 모두 출시를 앞둔 게임과는 이질감이 있었다. 너무 현대적이라고나 할까? 나는 후배가 캐릭터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전사님은 어디로 가시나요? 그 캐릭터는 어쨌든 NPC의 역할을 수행하긴 했다. 어둠의 사원 넘어 광명의 산맥으로. 후배는 몇 가지 정해진 대답 중 하나를 골랐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퀘스트를 주는 것이다. 도둑이 훔쳐간 물건을 찾아달라거나 복수를 해달라거나. 여자 캐릭터는 뜻밖의 말을 했다. 저를 죽여주시면 광명의 산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어색한 그래픽 그대로 입만 달싹거리며 말하는 여자의 모습은 아주 소름 끼쳤다. 이것 봐. 이렇다니까? 후배가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돌아봤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한번 죽여봐. 후배는 망설이고 있었다. 왜 그래?
평소 너답지 않게. 후배 녀석은 무엇이든 밀어붙이는데 선수였다. 쥐어짜고 밀어붙이고 닦달을 하면 반드시 이뤄낸다고 믿는 불효의 인간. 개인적으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놈이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놈이 고작 게임 캐릭터 하나 죽이는 걸로 망설인다니 우습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했다. 나는 후배의 어깨를 쳤다. 아이씨, 비켜봐. 내가 할게. 이게 뭐가 어렵다고. 후배는 순순히 자리를 비켜줬다. 내 취향은 궁수 쪽에 가까웠지만 전사로 플레이하는 이상 맞춰줄 필요가 있었다. 나는 캐릭터를 향해 다시 다가갔다. 저를 죽여주시면 광명의 산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표정, 똑같은 자세, 똑같은 목소리로 여자가 말했다. 그렇단 말이지. 나는 잠시 궁리한 후 장검으로 여자의 배를 찔렀다. 캐릭터를 찌른 건데도 이상하니 많지 생생한 타격감이 느껴졌다. 여자는 허리를 숙인 채 괴로워했다. 하지만 죽지는 않았다. 만약 과다출혈이라는 옵션이 있다면 내내 기다리면 되는데 불행하기도 그런 건 없는 듯 보였다. 여자가 다시 상체를 들고 나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죽여주세요. 섬뜩했다. 그리고 기분이 나빴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여자를 밀어버렸다. 엄청난 자유도를 자랑하는 이 게임에서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사망이다. 여자는 사원 계단을 몇 번이나 구르더니 바닥까지 떨어졌다. 됐다. 이제 끝인 것 같은데? 후배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러나 녀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모니터를 가리켰다. 그 캐릭터가, 여자가 관절이 모두 부러진 몸으로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계단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섬뜩감이 아닌 공포를 느꼈다. 저게 뭐야? 가능한 거야? 당연히 불가능하지. 그랬으면 개발 단계에서 잡았겠지. 그럼 저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죽여? 나도 몰라. 죽여주세요. 여자는 어느새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이제 전사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밖에 없었다. 나는 비틀거리는 여자를 겨냥한 채 힘껏 칼을 휘둘렀다. 여자의 목이 달아났다. 목이 사라진 몸통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미처 알지 못한 듯 몇 발이나 더 움직이다가 풀썩 쓰러졌다. 어?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나는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사원 꼭대기에는 여자의 목이 나뒹굴고 있었다. 눈을 똑바로 뜬 채 어딘가를, 아니, 나를 노려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퀘스트를 해결하셨습니다.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밝은 목소리와 함께 화면이 점점 밝아졌다. 이제 광명의 산맥으로 가는 거야. 게임은 여기서 그만. 후배는 대신 자리에 앉아 플레이를 중지했다. 야, 뭐야? 너 사실대로 말해봐. 뭘? 뭘? 저걸 보고도 뭘? 이상하잖아. 설명이 안 되는 일이잖아. 그래서 선배를 불러서 조언을 구하는 거잖아. 후배가 말했다.
이 자식아, 조언을 구하려면 너희 쪽 패를 다 까봐야 될 거 아니야. 후배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윽고 결심을 굳혔다는 듯 나를 불렀다. 선배, 왜?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인 절대 비밀이야. 알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후배는 한숨을 내뱉곤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개발팀에 은정이라는 막내가 있었어. 싹싹하고 일 열심히 하고 다 좋았는데 일머리가 좀 없었어. 하나를 시키면 두세 개를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애도 있잖아. 은정이는 후자 쪽이었어. 처음에는 별일 없이 넘어갔어. 워낙에 착하고 사람들한테도 잘하니까 너도 나도 은정이를 도왔지. 근데 선배도 알겠지만 말이야. 출시가 가까워지면 다들 신경이 날카롭게 변하잖아. 은정이는 그럴 때도 실수를 하더라고. 제일 큰 실수가 뭔지 알아? 어둠의 사원 쪽을 통으로 날려버릴 뻔했다는 거야. 우리 회사 건물을 토대로 렌더링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삭제했던 거지. 그걸로 완전히 뒤집혔어. 나는 물론이고 사람 좋은 다른 팀원들도 대놓고 욕을 했지. 그거 하나 때문에 또 며칠 밤을 새워야 하니까. 은정이는 어쩔 줄 몰라서 울기만 하는데 그때는 그 모습마저 왜 그리 짜증났던지. 에휴. 결국 은정이에게 폭언을 퍼부어댔지. 죽어라, 왜 사냐, 나 같으면 자살했겠다, 아직도 살아있냐, 뭐 이런 말들 있잖아. 분명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들 스트레스가 쌓여서 살 수가 없을 지경이었거든. 그렇게 억지로 꾸역꾸역 출시일을 맞추고 우린 여행을 떠났어. 선배가 알다시피. 그런데 거기에 은정이를 데리고 가지 않았지. 그러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은정이가 진짜로 자살을 했다는 거야. 잠깐. 나는 후배의 말을 막았다. 후배는 우는지 웃는지 모를 듯한 야릇한 표정으로 나와 모니터를 번갈아 바라봤다. 너 지금 이 게임 속에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NPC가 은정이라는 그 자살한 개발자라는 거야? 생긴 것도 똑같아. 말투도 그렇고. 그러면 뭐야? 이게... 귀신 들린 게임이지. 야, 그게 말이 돼? 선배도 해봐서 알잖아. 보통 상대가 아니라는 거. 아니, 그건 그렇지만 우리도 연구를 많이 했어. 용암 무당도 많이 찾아가 봤고. 무당? 무당이 그러더라. 망자의 소원을 들어줘야 극락 왕생한다고. 그래서 이 캐릭터를 죽일 거야? 하지만 몇 번이나? 우리 팀원들이 다 죽이고 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 근데 난 왜 끌어들인 거야? 지켜보고 싶었거든. 은정이가 실제로 죽는지 어떤지. 나쁜 새끼. 나는 후배를 한번 노려본 후 그 자리를 떴다.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였다. 저 게임은 정상적으로 출시할 수 없다. 미친 인간들이 만든 게임을 출시했다가는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게임은 출시됐고 엄청난 히트를 쳤다. 자신을 죽여달라는 NPC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 후배의 개발팀이 해결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한 달쯤 전부터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대박을 낸 후배의 개발팀 멤버들이
하나 둘 자살을 하거나 사고를 당한다는 거였다. 가세가 폭발해 불에 탄 사람, 날카로운 칼로 손목을 잘라 죽은 사람, 공사장 밑을 지나다가 철근이 떨어져 깔려 죽은 사람까지. 나는 후배를 찾아갔다. 후배는 입원을 한 상태였다. 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그렇게 묻자 후배는 간신히 웃으며 대답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은정이가 찾아왔어. 그러고는 자기를 죽인 방식대로 우릴 죽이고 있어. 뭐? 넌 어떻게 죽였는데? 익사. 익사? 하지만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절대 익사할 수가 없지. 난 여기서 버틸 거야, 선배. 후배의 바람과는 달리 녀석은 다음 날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깨진 링거병에 얼굴을 처박은 채로 죽은 것이다. 저주받은 게임에 대한 소문은 회사를 넘어 인터넷에도 퍼지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문이 퍼지자마자 접속자와 플레이어 숫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 나는 죽은 후배를 대신해서 그 팀을 이끌게 되었다. 팀원이라 해봐야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새로 팀원을 꾸리고 게임 속의 버그를 잡는 등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는데 목에 빨간색 금이가 있었다. 거기서 피가 새어나왔다.